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책은 59쪽입니다. 59쪽.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했었었냐면, 우리 그 전염병, 질병의 6가지 요소 하다가 도중에 끝났을 거예요. 맨 처음에 6가지 요소가 이제 병원체가 있었고, 병원체가 숙주 몸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숙주가 병원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탈출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침입을 한다.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 감염의 여섯 가지 고리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가시면 거기 이제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 얘기가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면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숙주의 감수성도 있고 면역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체하고 병원소는 아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병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숙주. 그리고 얘는 환경. 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러니까 병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몸에서 균이 나와? 그러면 격리하면 되는 거죠. 격리하거나 또는 어때요? 치료하면 되죠. 치료를 하면은 그 전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인에 대해서는 격리를 하거나 치료하면 돼요. 그리고 환경은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숙주는요? 숙주는 면역을 증강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면역의 종류는 크게 우리 책에 있었던 것처럼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요.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자, 능동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뉘어서 자연 능동 면역과 또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뉘는 거죠. 수동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수동 면역을 다른 말로 피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은 외워두셔야 돼. 지금도 피동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얘도 자연 수동, 또 인공 수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연 능동이 뭐고, 인공 능동이 뭐야.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자연 능동은 뭐냐면, 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병에 이완된 거죠. 그 병에 이완이 된 후에 면역이 생긴 거를 우리 자연 능동 면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이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인공 능동 면역은 뭐냐면 예방 접종 맞는 거예요. 예방 접종 맞는 거를 우리 인공 능동 면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는 자연 수동이에요. 자연 수동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모유 또는 태반을 통한 면역 획득을 얘기합니다. 엄마 모유를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애기가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죠. 또는 태반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는 거를 자연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인공 능동 면역은 글로브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글로브린 주사. 그래서 어떤 하니까 면역 혈청을 맞는 거죠. 면역 혈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에이즈 환자야. 근데 지금 독감이 돌아. 그럼 나 에이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인데 독감이 도니까 독감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독감을 앓고 면역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몸에. 그 면역 혈청을 내가 주사 맞는 거죠. 결국, 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자야. 다른, 지금 현재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맞는 거를 우리 인공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인공능동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한 사람이 예방할 목적으로 맞는 게 예방접종.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맞는 게 예방접종.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애도 시험 문제 좀 나왔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두 개를 좀 비교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능동하고 인공 수동을 좀 비교할까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공 능동은 예방접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 수동은 면역 혈청을 맞는 거. 면역 혈청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려면은 항독소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독소를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 예방접종은 뭐를 맞는데, 생균을 맞기도 해요. 생균, 살아있는 균을 맞기도 하고 또는 죽어있는 균, 사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하나 톡소이드, 독소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하면 예방접종이야. 근데 항독소 하면은 이거는 인공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능동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데 비해서 인공수동은 지금 현재 환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 요 두 개 중에 효과를 금방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맞자마자 바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빨라요.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 시간은 지속 시간도